아 배고프다. 메뉴 어디야 지금 메뉴? 객가제 볶음이랑요. 게살 볶음밥 집은 유명하지. 객가제가 싼가 보죠 여기는? 여기서 객가제 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그렇게 싼진 않아요. 우리나라 객가제는 좀 작아. 근데 외국나고 막 큰 거 있더라고. 뭐 먹을만해. 발라먹을만. 그치? 근데 객가제를 대표해서 서산 식당 촬영하는 우선 씨가 손질하다 기절할 거 같아. 그래? 징그러워가지고. 그니까 징그럽다고 들을 수도 있겠구나. 예. 우리는 맛있다, 맛있게 생겼다고. 잠깐만, 이거 아삭. 어! 신기해. 어머! 어머, 미안해. 와. 야, 10시도 안 되는데? 와. 어, 아, 오래 사야 될 것 같아. 아, 저 사야 돼. 예. 와, 죽인다. 야, 맛있게 먹겠는데? 오우씨 죽인다. 와우, 비주얼 강렬하네요. 죽인다. 이건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건 뭐지? 크랩 스프링롤? 이것도 네. 먹어보자. 요거, 요거. 나는 객가제 볶음. 노라이스로 먹자. 우리 좀 오늘 좀 쓰자. 줄 섰다 들어오면 이런 게 또 있어. 아, 프라이드 에그도 있네. 이거 다 계란, 프라이드 에그. 아, 복초이도 하나 먹어보자. 그게 뭐예요? 이 배추, 예, 배, 약간 이거 볶음 있어. 청경채. 음료는? 여기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 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건강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야, 객가제 맛있겠다. 아버지 계란을 혹시 몰라서 미디움을 시켰어요? 네? 라지는 안 시키고? 아 라지야 가야? 얘는 왜 했는데? 네 라지야 가야. 아 에이 배고파서 아침에 요거트 먹었대요. 나는 야 두리안 먹었어 아침에. 배고파서 아침부터. 아침에 과일 안 드시는데. 나 진짜 아침에 과일 안 먹는데. 아 버졌어. 계속 면도하다가 아 배고파 나왔어. 이게 유명해 여기는? 네 여기서 이것도 좀 유명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오, 덩어리가 나오네? 네, 얘네 직접 다 짜서 먹죠. 여기는 음료수병이 야구장원 소주병 같아, 광상. 아침부터 취하는 것 같은데? 아, 좋아. 옷색깔하고 맛이 드시는 옷색깔이. 아, 옷색깔하고 비슷하구나. 아, 예. 개시를 받았나 보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먹어. 뭐가? 객강구랑 객가제. 객강구는 다르지. 야, 어디 객가제하고 객강구를 비교하냐. 처음 봐가지고 객가제. 전혀 다르지. 태국이야, 아, 안 보려고 했는데 봤네. 내 거 나올 때까지 안 보려고 했는데. 어, 두부 껍데기로 마른 것 같은데? 그때 그 해산물시장으로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해산물시장으로 이게 껍데기 다 맛있어요? 누가 다 맛있어? 누가 맛있어? 참고로 굉장히 배고픈 상태야. 아, 어묵의 맛이 나는데. 어묵인데 새우 어묵 같지? 네. 궁금하면 새우버거에 빵가루 빼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객가제 진짜 객가제네. 이거 몇 개 시킨 거야? 하나요. 이거를 갖고 대신 지금 다섯 개 나눠 먹는 거야? 아 그거요? 아, 잘 없어. 자 드세요. 어. 객가제 특유의 맛있네.
나는 또 맛있다. 맛있어요? 야채국은 무조건 시켜야겠는데? 맛있죠? 매워. 매워. 매운데 맛있지? 네. 너 계란 안 먹냐? 가져가주세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 또 나와서. 그래? 일단 물어는 봐야 되잖아. 아, 예, 이상이에요. 미안하니까. 엄청 사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줄 와 서 있을 기분이 좋죠? 부럽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가게 사장이? 네. 그렇지. 뿌듯하지. 두 가지 부류가 있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 있고, 네. 아, 오늘 쇼핑하러 가야 되나? 딱 이러고. 난 줄 서는 가게 할 때 딱 이런 가게를 더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우와. 우와. 원래 이게 이 집 1등 메뉴예요? 네, 시그니처 메뉴로 정했어요. 맛있다. 그냥 맛있다. 저 볶는 소리 실망을 안 시키네. 어, 이 집은 게살도 맛있어. 아, 그래요? 어. 이거 꼭 시켜야겠다. 오히려 이 쌀이 어울리네, 대표님. 고슬고슬하니. 날라다니는 쌀이 볶음밥하기엔 최고 좋지. 이 순수랑 비벼 먹어야 맛있어. 소스에 날아갔다. 태국 사람들 이 세팅 진짜 많이 해. 아, 그래요? 태국 식당 가더라도 꼭 오이 세팅 이렇게 나와. 아이고, 밥을러니까 만사가 귀찮다. 죽이잖아.